안녕하세요 도장 퀴즈 유아주입니다 퀴즈로 만나는 상재님 태무님 진리의 세계 오늘은 계룡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장 님네 네. 태상종도사 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귀감이 되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중에 정성에 관한 말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태상종도사 님께서는 정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정성은 우리 도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늘이 도요.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다 라는 중용의 글귀를 인용하시며 하늘 땅이 간단없이 주위부시해서 만년, 십만년, 백만년을 지속해서 둥그러가는 것도 정성이다. 정성, 정성이 미천이다. 정성 없이 무엇이 되나. 정성도 종류 문제다. 말로만 하는 피상적인 정성은 정성이 아니다. 속 알캥이 고갱이 진짜백이 정성. 거짓이 없는 정성, 하나도 티가 없는 빨간 정성을 바쳐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이 지극할 것 같으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계룡도장 도생님들은 태상 정도사님이 말씀을 제독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는 천지일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태상 종두사님의 진리 언어, 빨간 정성을 바쳐라. 말씀 그대로 뜨거운 영적 각성이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정의 태연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정의 태연랑님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신데요. 오늘 참여하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너무 떨리네요. <laughs> 네. 어, 권정희 대연락님은 언제부터 신앙을 하신 건가요? 아, 저는 언니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 어느 날, 언니를 따라 증산도 도상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서는데 신단에 모셔진 청수 그릇을 보는 순간, 아,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언니들이 청수를 새벽이 되면 청수를 모시고 도상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때가 2007년 12월이었는데 다음 해인 2008년 1월 27일 저희 도상님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아, 천도식을 준비를 하면서 도장에 나가서 수행을 하고 그 동안에 아 나도 입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리 공부를 하였고. 음, 그럼 그때 천도식을 네. 하셨을 때는 입도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입도하기 전이었고 음, 수행을 하면서 아, 입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럼 입도하시기 전에 이제 도장 성전에 들어오셨던 건데 네. 그때 이제 청수도 모시고 배에 하셨던 그 네. 느낌은 어떠셨나요? 뭐 전혀 낯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뭐 예전 어릴 때부터 그냥 있었던 곳.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다가오셔서 그냥 하신 네. 거네요. 네. 어 아,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도 교육을 어... 받았을 때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매일 새벽이면 도장에 나가서 정성 수행을 했는데 그때 박정일 포감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 교육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박정일 포장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laughs> 어. 아주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럼 입도하신 지 13년, 14년 정도 지나셨는데요. 혹시 음. 수행하다가 체험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뭐, 많은 체험을 했는데요. 그동,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 잊혀지지 않는 체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 6차 성지순례를 갈 때였습니다. 어, 교육관에서 출발을 하여 보수 안에서 입공지성을 드리고 태울 줄을 한참 읽고 있는데 종도사님께서 출발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천상에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도모님께서 함께 출발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도사님께서 고속도로로 달리시는데 종도사님께서 타신 차가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그 종도사님 타신 차 위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도모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계속 함께 가시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laughs> <laughs> 그런 체험은 정말 이 신앙에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요즘에 하고 계시는 기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태울랑 12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올해는 반드시 유김도 체조직을 완수하고 천지를 부모님과 조상님께 꼭 보호하는 삶을 살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도생님,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시고 또 이, 이루고 싶은 것도 다 이루시는 그런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OX 문제로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태모님께서는 고민환에게 당신님의 말씀과 행적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라고 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은 X 자세히가 아니라 꾸지 드시면서 적지 못하게 하셨죠. 때가 무르익어 앞으로 통일 경전을 편찬할 인물이 나올 것임을 태모님께서 알려주신 일화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엑스 문제에 나갑니다.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동덕으로 정음 정양의새 천지인 후천 오만년 조화 선경을 여신 태모 고수부님은. 억조창생의 어머니이시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포정님, 이 문제 속에서 정음정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정음정량이란 선천이 낡은 시공계도가 후천조와의 새성원계도로 바뀌어 음양이 일치하는 우주의 입법을 말합니다 특히 정음정향에 의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남성중심이 모순된 사회에 갇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향으로 공권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이 말씀으로 정음정양이 남녀동권 시대인 후천오만년 조화성경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세상을 통해 정음정양이 진정한 남녀평등의 사회가 실현됩니다. 네 후천의 새 정원계도 정음정양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주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디서 증산 상제님의 도를 믿고 주문을 읽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정성을 다해 주문을 읽어 부친의 병을 낫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옥구군 구읍면 수산리에 사는 사람으로 침술을 통해 명의로 이름을 날린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선필입니다. <laughs> 네, 전선필 정답입니다. 상제님을 신앙한 전선필 성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한 성도에게 너 오다가 사람 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 성도가 영문을 몰라 무슨 사람 말씀입니까 하고 여쭈니 태모님께서 야 이놈아 사람 말이다 사람 하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개척할 일꾼을 태모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음, 참 사람입니다. 네, 정답은 참 사람 맞습니다. 천지 대도의 정신에서 본 사람다운 사람, 즉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개척할 일꾼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신 그 말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마음으로 믿는 선심자,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결심자, 또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혈심자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가 있느니라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추리고 추리면 마침내 글자 하나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1번 정성 성 2번 공경할 경 3번 믿을 신 4번 마음 심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정답은 4번, 마음심 자 맞습니다. 모든 믿음의 유형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한 글자, 마음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우리 권정혜 도생님, 총 다섯 네. 문제 다 풀어보셨는데, 어... 네, 풀어보신 어... <laughs> 풀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아, 그동안 도전을 많이 읽었는데, 아, 이렇게 퀴즈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막 많이 긴장이 되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네. 네. 도전 말씀을 혼이 되게 공부를 하여 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심이 더 굳건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 권정희 도생님 세 번째 만점자시네요. 오늘 총 다섯 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희 태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진희 도생님 반갑습니다. 어, 계룡도장에는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계룡 산신이 금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 산신이어서 그런지 우리 도장에는 여성. 성도님들이 많은데 모두가 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이런 분들이 <laughs> 네, 많습니다. 네. 그분 현식용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네요. <laughs> 네, 어, 우리 최진희 선생님은 혹시 진리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한달 조금 됐습니다. 아, 어, 정말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럼 도장에 오신 건 언제이신 건가요? 아 입도 전에 도장에 천도식이 있다고 해서 인도자와 함께. 촌도식을 보러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촌도식을 보고 좀 뭔가 좀 편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믿고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입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입도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처음에 도장에서 우주인령과 상자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21일 정성 수행을 했는데 많은 걸 체험했어요. 음, 수행을 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었고 저희 아이들과의 관련된 전생도 보았어요. 오, 음, 그래서 오, 신기하다. 음, 저와 아이들이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는지도 알게 되었고 음, 할머님이 계속해서 저를 지켜주고 계시다는걸 느끼면서 많이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어, 어 박사님. 네,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셔서 그렇게 체험도 빨리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증산도의 신앙 문화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 베레와 태울주 있는 것입니다. 아, 음. 혹시 태울궁 철야 수행도 앞으로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계획은 있습니다. <laughs> 계획만 있으면. 네. 올해가 음. 가기 전에 한번 꼭 도전해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럼 상생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수행이나 배레는 전혀 모르셨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 줄도 몰랐었죠. 그 전에 다른 신앙을 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렇죠? 아, <laughs> 네, 네. 아우, 아주 좋습니다 응. 그럼 오늘 응. 한 달밖에 안 되셔서 도전 퀴즈 너무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욕심일 것 같고요 즐겁게 문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진희 도생님 첫 번째 OX 문제로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상재님께서 최수운을 일본 명부, 전명숙을 조선 명부 김일부를 청국 명부 이마두를 아랍 명부에 임명하여 일령지 하에 하루 저녁으로 대세를 돌려잡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네, x 정답입니다. 아랍 명부가 아니라 서양 명부였죠. 인간의 생명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상재님의 천상 법정 명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재님께서 현하 대세가 시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며 만국 재판소를 둔 장소는 미국이다. 정답은 X입니다. <laughs> 네, 잘 맞춰 주셨습니다. 정답은 x 맞습니다. 혹시 정확한 정답 알고 계신가요? 조선의 상팔선에 아, 네. 드렸죠. 네. 네. 오, 입도 한 짠다 네. 밖에 안. 예, <laughs> <같은데. 웃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죠. 인류사의 총체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이 상실음에 대한 성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장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입니다. <목소리> 역사를 잘 모르면 맞추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일본에 대한 지명이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였습니다 네 포정님 일본 사람이 이 미국과 싸우는 것을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라고 상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배사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배사율이란 스승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다스리는 법을 말합니다. 특히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던 선생국이었나니 배운 망덕은 신도에서 허락하지 않느니라. 서양 사람에게서 제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운 망덕술에 걸리나니.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상대님께서 조선을 침략하고 미국을 공격하여 제 스승을 잡아먹으려 한일본의죄를 배사율로 엄하게 심판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님이 배사율 공사에 따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결국 일랑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배사율이란 가을개벽이 정신에서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상제님이 준엄한 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가을계벽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그대가 50년 공부로 태울 줄을 전하더니 도욕이 넘쳐 증산이 내 제자다 하며 천상 옥경에 옥주화를 넘보는구려. 허나 당신은 결국 분을 못 이겨 등창이 나서 죽으리라 하시며 불러 경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김경수입니다. 네, 정답은 김경수 맞습니다. 상자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노래, 생명의 노래, 태울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짧은 막대기로 땅을 재시며, 내 세상에는 지면을 자세히 측량하여 온 천하의 땅을 눈앞에 보듯 환히 알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 보신 공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영상문화공사 2번 청소공사 3번 한강다리 축조공사 4번, 토지 측량 공사. 정답은 4번입니다. 네, 4번,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4번, 토지 측량 공사였는데요. 상재님께서 지구촌 생활 문화를 개벽하시기 위해 보신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최진희 도생님, 오늘 문제 풀어보니까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어, 입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전 공부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1년 뒤에 혹시 또 하게 된다면, 그때 저희가 더 어려운 문제로 <laughs>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진희 선생님 총 다섯 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